타밍을 못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를 볼만합니다. 지금 AD를 나르가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요건 돌리지 말고 요걸 가자. 요걸 간 다음에 라위를 바로 올려줘야겠다. 보통 근데 똥 싼 사람이 서렌을 치려고 해. 그런 걸 바로 솔랭에서의 책임감 없는 자태라고 말을 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. 똥을 쌌으면 본인들이 치워야죠. 저 헤엠을 파전 똥 싸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. 절대 서렌하지 않습니다. 아니? 뭐야 이거? 그린라이트인가? 왜 나한테 이런 추파를 던지지? 좋아. 우물? 아 이거는 트런들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. 뭐 우물 가서 쉬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빠르게 적진을 죽이자 이런 뜻이에요. 트런들의 의지가 느껴지네요. 이기고자 하는 의지, 마음가짐이 저한테 가득 느껴졌습니다. 꼭 이겨야겠네요. 천공 추바사님 감사합니다. 이길 의지가 있는 친구야. 트런들이 이길 의지가 있는 친구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좋아 좋아 가자. 좋아. 여기 딱 있잖아요. 어?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. 반성하는 거야. 트런들이 여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의자에 어머니들이 이제 앉아서 자기가 잘못한 걸 반성해보라고 하거든. 이 친구 1분 30초 뒤에 반성 끝나면 이제 진짜 놀라운 컨트롤 보여준다. 좀만 기다려. 진짜 놀라운 컨트롤 보여줄 거야. 기다리고 있어. 와 그래? 솔직히 이번 판은 나 빼고 다 반성해야지. 1분 30초간 반성하고 우리 화끈한 팀워크로 적을 다 부숴버립시다. 그래요. 가자. 형 중계방에 계신 소드 정진님이 별풍선을 쏘셨는데 왜 대가를 안 주나요? 그분 지금 중계방에서 울고 있습니다. 아 소드 정진님! 제가 리액션으로 승리를 드리려고. 아 아깝다 아까워. 아 너무 아깝다. 이거 잡았는데 방금 케이틀린 궁극기 아니었으면 잡았거든요. 다들 안타까워하네요. 어? 다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편처럼 느껴지나봐요. 보통 좀 안좋은 날은 나를 마치 자신을 솔킬 4번 딴 원수마냥 채팅을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다 뭐 내가 뭐 못 잡으면 안타깝게 못 잡으면 너무 같이 안타까워 해주시고 정말 좋네요. 정말 좋네요. 피코야 너도 나이가 좀 있냐? 언제적 만화를 들고 설치냐? 난 세인트 성인. 뭐야? 뭐야 저 아저씨는? 아저씨. 업체가 파괴되었습니다. 토니버스에서 2013년부터 피코를 재반영 해주고 있습니다.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세요?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우와 딜러 와 달지도 않는다. 라이 없이는 안 달겠다.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지? 지금 누구 막 정지시킨다고 하잖아. 내 얘기하는 거 아니죠? 이 트런들 잠수 타가지고 트런들 얘기하는 거지? 나 아니구나. 난 줄 알았네. 뭐야 내 얘기하는 거 아니지? 아 칼리스타 이야기야? 칼리스타 왜? 잘 뛰어놀고 있는데 깡충깡충 세상에. 오늘 다들 헬스 한 8시간씩 하고 오셨나? 컨트롤이 약간 지친 것 같은데?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
속박처럼 실드를 날렸어. 대단하구만. 럭스 저격. 끝났다. 아싸! 고통에서 해방! 더 이상 야쏘에게 욕을 들어먹을 필요가 없어요! 좋았어. 다음 판으로 갑시다, 다음 판으로. 0점이네? 그래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. 딜은 많이 넣었네. 칼리스타도 잘했는데? 칼리스타님도 딜 많이 넣으셨는데? 칼리스타님 왜 욕 들으신 거예요? 딜을 넣은 것을 보니 잘하시는 분 같은데? 게임 끄면 30일 정지된대요. 그러면 30일 동안 나가지 마세요. 그러면 계속 게임할 수 있잖아요. 아, 루돌프는 푸돌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팬 가입을 또 감사합니다. 루돌프는 푸돌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또 이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많은 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팬클럽 가입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베리님 진짜 정지된 거예요? 진짜 정지된 거예요? 저분 뻥임? 네 인생님이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을 보니 정지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 아, 식빵 브라덜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로 통큰팬가 오늘 통큰팬가 엄청 많이 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식빵 브라덜님 감사합니다. 반성은 많이 하셨나요? 아, 반성하는 의미로 나갔네. 오케이. 이렇게 다들 반성하는 거야. 그럼 됐지.